뭐 예를 들어 승진이나 뭐 취직이나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4, 5월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. 그런 게 조금 많이 들어오고 시험 합격으로도 보면은 하여튼 8, 9월에서 뭐 연말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올해는 어떤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해다. 네, 안녕하세요. 대구전집 청궁사 효은입니다. 띠변동생 이제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시간이에요. 네네네. 22년, 이민년, 토끼띠. 또 나이별로 또 얘기해 볼게요. 이제 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기운도 많고, 또 나이에 따라서 왕성한 기운도 많고.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좋다고는 이제 안 나와요. 고생도 했는데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다. 근데 이제 다툼이라든가 혹시 이제 법정 소속이나 관제 쪽, 이런 쪽에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시기적으로 볼 때. 이 토끼띠 분들이 좀 사람들한테 잘 속아 넘어가요. 좀 기가 얇다고 봐야 돼. 그래서 사기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먼저 이제, 24살 토끼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이런 분들은 지금 취직이나 시험이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겠죠? 이게 마음처럼 내가 좀잘안될 수도 있지만은,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런데 토끼띠 분들이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, 그래도 뭐 해가 바뀌면서 재물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, 뭐 예를 들어 승진이나 뭐 취직이나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4, 5월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. 그런 게 조금 많이 들어오고, 시험 합격으로도 보면은, 하여튼 8, 9월에서 뭐 연말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올해는 어떤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조금 자만심 가지지 마시고, 뭐, 취직하시는 분들은 뭐, 이력, 뭐, 면접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실하게 노력해서 가신다면 좋은 쪽으로 풀릴 것 같고, 뭐, 연애 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좋은 쪽으로 갈것 같으니까 급한 성격만 조금 죽이신다면 좋은 운기로 보입니다. 36살이죠. 뭐, 대체 잘 풀려가요. 이제 직장 생활, 뭐, 결혼의 제의, 또 연인 문제 이런 거에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근데 윗사람들의 도움이 조금 많이 줄 겁니다. 그래서 윗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잘 하고, 또 그분들의 조언과 말을 잘 듣는다면 또 괜찮게 풀려가고, 좋은 운세로 지금 풀려가고, 뭐 거래나 계약 이런 것들도 좋다고 보실 수 있어요. 토끼 분들이 의외로 괜찮죠? 근데 이제 나이별로 보면은 관제나 이런 걸로 조금 그런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분들은 좀 신중하셔야 돼요. 36살 토끼분들 사업 같은 거, 요즘은 젊은 층이 굉장히 개인 사업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.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점집 청궁사 회원 또 문의 주시면 또 세세하게 또 풀어드릴게요. 거고요. 그 다음에는 48살이죠. 48살. 나쁜 운세는 아니나 나의 속내를 들킬 수 있는 형국. 어떤 대화나 말을 이래 할 때는 망신수나 구설수가 따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고, 특히나 이제 남녀 문제 요런 걸좀 조심하셔야 되는데, 금전의 흐름은 좋습니다. 좋은 쪽으로 보이기는 하나, 그게 반대로 나쁜 쪽으로도 풀릴 수 있으니까, 그거는 옆에 사람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60세. 나이가 또 60대면 또 제일 건강이겠죠? 60세 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. 그래서 빨리 힘들게 뭔가를 투자를 해서 벌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, 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은 문제 없이 넘어가시고, 또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많죠.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를 만나기가 쉬운데,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불륜. 혼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쪽으로 좀 남녀 관계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신다면 좀 만사형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또 지금까지 22년, 이민년 토끼띠 나이별로 잠깐 좀 풀어봤습니다. 토끼띠 분들은 항상 예민하시고 급한 성향이 있으시니까 차분하게 움직이신다면 22년 한 해도
술술술 풀러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